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위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화면을 넘겼는데 화면이 넘긴 게 보이시나요? 발병 전후의 양상. 네. 발병 전후의 양상에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를 제가 무슨 뭐 날씨 그래프 내지는 주식 그래프처럼 그려놨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적으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복이 있으면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전구기, 그러니까 본격적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전구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활성기 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현병 같으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 그러니까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면 요게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나타나면 이때가 활성기죠. 그리고 조울증 같으면 조증 사파라든지 우울사파를 보이는 시기가 이제 활성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활성기 이전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활성기 이전에 문제를 보이는,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 보면 불안이죠. 불안 반응.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안될때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 반응이거든요. 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일종의 주의를 경계를 하는 거죠. 동물로 따지자면은 이제 바짝 긴장해서 사방을 살피는 요런 게 불안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불안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요 불안 반응이고, 이 불안 반응을 보일 때는 신체적으로는 몸이 긴장되게 되죠. 그리고 잠이 잘안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잠이 잘안 오고 불안해하고 요런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또 오래 지속되다가 보면은 나중에 우울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오기도 하고 충동 조절이 잘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요런 게 흔히 이제 전구기 때에 보이게 되는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전구기 증상이라 하죠. 전구기 증상이 있고 활성기 증상이 있고, 그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도 다시 전구기 때 보였던 전구기 증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 전구기 때를 우리가 이제 발병 조짐 또는 재발 조짐, 발병 경고 신호, 재발 경고 신호라고도 표현하죠. 이 전구기 증상을.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게 비유해서 제가 그렇게 비유하죠. 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활성기라고 하는 게막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라면, 전구기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쫙 끼는 거다. 그러니까 구름이 끼는 이 전구기 증상을 우리가 잘 알면, 전구기 때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죠.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복기를 우리가 다시, 회복기는 제가 요 괄호하고 안정기라고 써놨는데, 회복기는 안정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잔류기다, 관핵이다 이런 용어도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잔류기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직까지 환청이 좀 남아있다, 망상이 좀 남아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좋아졌다 라고 할때 우리가 잔류기, 그때도 회복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회복기라고도 하고 안정기라고도 하는데, 이 회복기라고도 하고 안정기라고도 하는 이거를 다시 두 가지 세분화된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잔류기라는 용어가 있고 관핵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잔류기는 아직도 증상이 좀 남아있다, 하지만 많이 좋아졌다, 이 표현이 잔류기고, 관핵이라고 표현할 땐 증상이 깡그리 없어졌다, 증상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관핵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완치라고 할 때는 관핵이가 이후로도 평생 죽는 날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완치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완치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관핵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증상 하나도 없고, 잠도 잘 자고, 불안도 없고, 우울도 없고, 분노도 없고, 뭐다 없다.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직장, 당연히 직장 다니고 있어야죠. 당연히 자기 일 없으면 좋아졌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관계, 대인관계가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있어야 되고, 일과 대인관계가 있어야 되고, 증상은 없어야 되고, 자기 맡은 일, 대인관계 잘하고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 잘하고 있어야 되고, 아무튼 다 이런 문제 없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됐다. 그렇다고, 자, 이제 병이 완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관핵이, 여전히 관핵이고, 여전히 회복기이고, 관핵기인데, 안정기인데, 완치됐다고 표현할 수 있냐? 완치됐다고 표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잘 지내던 애들도 다시 재발하게 됐죠. 증상이 올라오고 재발하게 되고 또 갑자기 부부 간에 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재발, 충분히 재발할 수 있죠. 지금 아까 회사 잘 다니다가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전에 대구에서 잘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현병 당사자 한 친구도 그 친구가 컴퓨터 수리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컴퓨터 수리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콜 받아서 이제 출장 가서 컴퓨터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콜 받아서 뭐 배달 가거나 콜 받아서 뭐 뭐를 하는 그런 대리운전 하거나 하는 직업처럼 그쪽 회사로도 콜을 받으면 자기는 가서 수리하고, 그리고 오면은 회사에선 돈 받아서 그중에 일정액을 자기한테 보수로 주고, 이렇게 콜 받아서 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재활이 잘 된, 정말 뭐, 조현병이 있지만 전혀 우리가 조현병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안될 정도로 모범적으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콜 받을 데가 없어지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점포를 하나 내서 컴퓨터 수리 점포를 하나 냈는데 자기가 홍보력이 전혀 없으니까 이 점포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말아먹고 백수로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문제아 취급을 당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막안 좋아지더니 나중에 환청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망상이 생기고 뭐 등등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지냈던 친구인데 나중에 험악하게 다시 병이 증상이 오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또다시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낸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 지낸다 해서 영원히 잘 지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점에서 완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잘 지낸다 할지라도 조현병 조울증 있는 친구들은 항상 자기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자기 관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어찌됐건 전국이라는 개념, 활성기라는 개념, 그리고 회복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복기 또는 안정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또는 안정기는 그 안에 다시 잔류기와 관핵기라는 두 가지 용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활성기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구기 때 차차 안 좋아질 때에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기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어느 정도 고만고만하게 어느 정도 지내고 있을 때, 잘 지내고 있을 때, 안 좋아질 때는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는 촉발 자극이 있어요. 병이 다시 안 좋아질 때에는, 재발할 때에는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다. 자, 이게 잘 지낸다는 개념도 쭉 그냥 잘 지내는 이런 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직선적인 건 없고 항상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지만 고만고만하게 잘 지내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잘, 뭐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다시 없던 환청이 생길 수도 있고, 없던 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뭔가가 심하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한데, 또는 조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할때 항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 항상 촉발 자극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걸 뭐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지 우리는 뒤에 잘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처음에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서 그거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가 극복해내려고 스스로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이게 스스로가 애를 쓰는 게 적절했으면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한테도 티안 내고 자기 혼자 힘으로 극복을 해내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노력해서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수많은 작은 위기들을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스스로가 잘못 대처하는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대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꼭 서울대에 가겠다고 매달린다든지, 이제 자기가 뭐이 스트레스 요인이 남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기필코 1등을 해야 되겠다, 기필코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기필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거 흔히 조현병에서도 그렇고 조울증에서도 그렇고 흔히 무리한 방식이 나와요. 이 조울증의 조증 기간에 들어가면 제가 경주마들, 완전히 양쪽 옆으로 이렇게 딱 시야를 차단해 놓고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드는 것처럼, 한 군데 필이 꽂혀서 그렇게 이제 해서 무리한 목표를 잡아서 올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죠. 흔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조현병의 경우에는 흔히 불안하고 과잉 해석을 해서 작은 위협을 과잉 해석해서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방에 틀어박히고 불안에 벌벌 떨고 이렇게 됨으로써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작은 단서들도 더 크게 확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대응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편안하고 안심시켜주는 쪽으로, 그리고 상황을 수습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내면 좋을 텐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대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대처를 잘해서 불안했던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라앉히고, 화가 났던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라앉히고, 그다음 상황에서도 좀안 좋게 흘러갈 만한 상황을 그래도 진정시키고, 이렇게 스스로 대처를 많이 해내죠. 해내는데 때로 잘못해서 개인적인 대응을 엉뚱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의 눈에 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눈에, 오, 얘가 평소하고 다르네, 전에하고 다르네, 얘가 다르네라고 느낄 때, 요때가 주변에서 이제 조기 개입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에 개입을 제대로 잘하면 얘가 불안하게 막 올라가던 게탁 떨어지는데, 요때 개입을 잘못하면은 완전히 불난데다가 기름 끼얹듯이 해가지고 확 그냥 더 이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런 시기가 매우, 그래서 조기 개입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개입에 성공하면은 집에서 큰 문제 없이 집에서 그냥 탁 해서 지나가는데, 이 실패해서 하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때 되면은 이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등등 그렇게 이제 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의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오, 애가 뭐가 이상하네?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알아차릴수록 조기 개입을 빨리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 그랬을 때에 개입하는 방법. 요걸 이제 우리가 알면 되죠. 요게 위기 개입이에요. 요게 위기 개입이에요. 근데 이 위기 개입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개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요거 없애줘야 되죠. 이거 없애줘야지 되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꾸준히 개인적 대처 능력을 높여주는 아까 스트레스, 병의 원인 이야기할 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본인의 대처 능력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는 능력,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대처해내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스스로가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표가 안 나게끔 상황들을 처리해서 그때그때마다 가라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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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겠죠.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 못 가라앉힐 때에 이것이 타인의 눈에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본인의 힘으로는 못 가라앉히니까 주변에서 가족이나 가 들어서 또는 전문가나가 들어서 이걸 가라앉혀 줘야 된다. 요 이야기. 요게 조기 개입, 위기 개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재발 경고 신호의 구체적인 예들. 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이야기인데, 자, 이 전구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거든요. 전구기라고 이야기하면 발병 전에 반드시 안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미리 불안이라든지 우울, 분노,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전구기 증상이 미리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수 가족분들이, 아,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애가 발병하기 한몇달 전부터 애가 좀 이상하더라. 아, 근데 그게 그냥 사춘기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몇달 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소한 몇년 전. 아니면 길게는 10년도 더 전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돌이켜서 가만히 보면 얘들이 원래 얘들은 어려서부터 자 어려서부터 대인관계, 친구들 관계에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다든지 더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있었다든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아가서 중학교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대인관계에 불편하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의 부모들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등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학교에 가는 걸 불편해하고 긴장하고 늘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발병하기 한몇달 전부터,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는, 요 촉발 자극이 딱 있으면서는 확실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는. 요거를 저는 이제, 사실은 전구기에 전구기다, 전구기 후기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저는 요 시기를 전구기 후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전구기 후기, 발병이 임박한 시기, 발병이 임박한 시기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발병이 임박한 시기에 어떤 문제들을 보이느냐, 그게 재발 경고 신호예요. 그러니까 발병이 임박했을 때에 한몇달 전, 서너 달 전, 한달 전, 아무튼 발병이 임박하게 되면은 보이는 이 재발 경고 신호들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긴장되어 보인다. 그냥 쭉 나열식인데 쭉 나열식인데, 요, 빈도가 높은 것부터, 어떤 연구에서 이거를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빈도가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던데 그냥 그거를 소개하는 게 긴장되어 보인다, 신경질적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다. 자, 식사량의 변화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수면도 변화하고 식사량도 변화해요. 음식을 적게 먹는다.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잠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취미 활동이 줄어든다. 안절부절해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우울해한다. 한두 가지 일에 집착한다. 친구를 덜 만난다. 매사에 관심이 줄어든다. 종교적인 생각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무가치감을 느낀다. 이상한 방식으로 말한다. 악몽을 꾼다.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타인의 관점에 개의치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 자해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그다음에 두통, 치통 등 통증을 호소한다. 근육통, 천식 등을 호소한다. 소화를 못 시켜서 배탈이 자주 난다. 자, 이렇게 두통, 치통, 근육통, 천식, 소화 못 시키는 것 등등뿐만 아니라 몸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 미쳐버릴까봐 두려워한다. 타인을 해치려는 생각을 한다. 술을 많이 마신다. 등등 이런 문제들을 흔히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쭉 모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고,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는 이들 중에서 한몇 가지 정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은, 안 좋아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잠을 잘못 자게 된다. 이거 흔히들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 뭔가 밥을 도시락을 싸주면 애가 계속 도시락을 남겨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도 있고요. 뭐가 음식을 전에 밥을 잘못 먹더라. 또는 다른 신경질을 잘 내더라. 애가 계속 안절부절해 하더라. 애가 뭐 어떤 한두 가지 일에 자꾸 지나간 어떤 일에 집착을 하더라. 부모를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더라. 등등 이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아예 안 좋아질 때마다 나오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뭔가가 패턴이 있다는 게 그게 뭔지를 부모님들께서 잘 잡아서 한너 대까지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각 개인들마다의 특징적인 재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토점 질문. 이전에 발병, 혹은 이전에 재발했을 때 발병 전에 수주일 동안 당사자의 행동에서 뭔가 달라진 점이 없었는가? 요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전의 발병 혹은 재발했을 때 발병 전 수주일 동안 당사자의 성격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가? 이전에 발병 혹은 재발하였을 때 발병 전 수주일 동안 당사자가 보인 행동 가운데 공통점은 없는가? 요거를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런 게 있다. 가만히 앉아서 요런 게 있나 생각이 있다 싶으면 메모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그때 이랬던 것 같다. 이랬던 것 같다. 이랬던 것 같다. 이렇게 메모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메모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가능하면 메모를 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들, 의문이 가는 점들, 특이한 점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얘가 메모를 해뒀던 게 있다면 지난번 발병할 때 얘가 어떤 모습을 보였었지? 하면은 그때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거를 짚어낼 때도 도움이 됩니다. 메모해 두신 게 없다면 가만히 앉아서 거슬러서 한번 검토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적고 또 생각나는 게또한 가지 적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혼자서만 뽑으시면 안 되고 혼자서 뽑으시면 뽑아서 그 다음에 당사자가 편안할 때 당사자하고 함께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엄마가 볼 때는 네가 항상 재발할 때마다 한고 임박해서는 이러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네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재발하기 전에 네가 조금 특징적으로 어떤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논을 해서 적어도 한 3개에서 4개, 5개 정도의 재발 경고 신호 목록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반드시 어딘가에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조기 개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서 자, 첫 번째가 재발 경고 신호를 확인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둡니다.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취약한 스트레스 자극이 뭐냐? 요거를 확인해서 목록으로 작성해 둡니다. 요것도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자존심이 상하면 억수로 이게 못 견뎌하는 당사자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게 아무 그게 없어도 우연히 자기가 길에서 옛날 자기 친구 만났다가 그게 촉발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친구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어땠다 이런 소리 듣고 그게 촉발 자극이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종류의 자극이 있을 때 또는 뭐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 엄마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촉발 자극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어떨 때에 얘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지 그안 좋아질 때 임박해서 이렇게 처음 그 불을 마저 기름에 성냥불을 탁 그어서 던지는 것처럼 되는 평상시에 늘 이렇게 기름이 칠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성냥불을 탁 그어 붙이면 불이 확 나는 것처럼 평소에 늘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근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마디 탁 들으면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은 시야가 완전히 하나에 그냥 하나 목표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막 돌진하게 되는 말이 그냥 한 군데만 보고 그냥 달려가듯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고 조현병의 경우에는 완전히 겁이 나서 완전히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덜덜 떨고 그런 식의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에 성냥불 던지는 것처럼 되는 이 촉발 자극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자극을 확인해서 역시 목록으로 작성해 둔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한몇 가지 될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확인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둔다. 자, 이건 전부 다 부모님들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록으로 만들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못 보는 거를 당사자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들이 보는 게 엉뚱한, 부모님 관점에서 엉뚱하게 헛짚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목록을 만들어 두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할 것을 확인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딱 기록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당황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둡니다. 급할 때에 의논하고 도움을 청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장 안에다가 요게 싹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짧게 반 페이지든 한 페이지든 안에 딱 들어있어서 이거는 늘 눈에 쉽게 띄는 데에다가 요게 요런 목록표가 요 조기 개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요거 표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조기 개입의 내용과 절차에서 재발 경고 신호를 보이면, 그러니까 앞에 여기 한 재발 경고 신호 목록으로 작성해 둔한 서너 가지. 얘가 요새 조금 전에하고 뭐가 좀 다르지 싶으면 이 리스트를 꺼내서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지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재발 경고 신호를 보이면 당사자와 함께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데 요새 얘가 잠을 좀 자꾸 잘안 자더라. 이거 재발 경고 신호가 아닌가 하면 애한테
요즘 네가 잠을 잘안 자는데 여 봐라 목록에 우리가 써놓지 않았느냐. 잠을 잘안 잔다는 게 이게 재발 경고 신호라고 하는데 네가 이게 지금 요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자는 거냐 물으면 애가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지금 꼭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어서 밤에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고 시간에 내가 뭘 어떻게 접속해서 뭘 한다든지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면 아 이건 재발 경고 신호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나눠보니까 지도 아 그러고 보니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요새 잠을 잘안 자네 이러면 요 재발 경고 신호인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이렇게 의논을 할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하고 반드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 봐야 된다. 부모님 혼자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당사자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의견을 교환한다. 부부 간에 서로 의논이 잘 되면 부부 간에 서로 의논하시고 아니면 당사자의 형제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발 경고 신호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지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약물 복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흔히 약안 먹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지를 점검해야지 된다 하는데,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 거를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제가 뒷페이지에서 놨죠. 자, 최근 수개월간 환자에게 특별한 생활 사건이 있었는가. 예로서 취업을 했다. 취업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또 특히나 우리 당사자들 경우에는 취업하면 지나치게 또 열심히 잘하려고 해서 두세 달 만에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력 투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예로서 취업을 했다. 또는 예로서 직판이든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또는 어떤 병이 걸려서 병원을 다니고 어떤 병에 걸렸다. 또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는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잘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죠. 아무튼 수개월간 특별한 생활 사건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지난 2주간 환자의 매일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가? 예로서 지난 2주간 환자의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느냐? 어떤 상담 관계에서 또는 재활센터 같은 데 다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다닌다,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무튼, 그것 이외에도 매일의 생활의 리듬이 바뀌는 뭐가 있었나? 이렇게 매일의 생활이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또는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관계가 악화되거나 의견 차이가 있었는가? 최근에.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에 변화가 생겼는가? 예로서 연애를 시작했는가? 또는 애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가? 또는 애인하고 헤어져서 재발하는 경우 흔히 많거든요. 헤어졌는가?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가? 또는 의사나 전과가 바뀌었는가? 주치의가 바뀌었나? 누가 뭐 바뀌었는가? 서로 믿고 따르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선생님이 다른 이직을 하거나 뭐 다른 데로 가버렸는가? 뭐 그런 것 등등 중요한 관계 변화가 생겼는가? 그다음에 환자의 부담감이 늘었는가? 예로서 가사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가?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늘어났는가? 직장일이 과중하게 되었는가? 직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환자의 여가 생활 또는 취미 생활이 바뀌었는가? 예로서 이전에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해서 조기 개입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목록표와 급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요런 리스트를 요거를 미리 딱 작성해서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런 요 조기 개입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요거 체크하는 거 요런 거를 다 출력해서 한 군데에다가 딱 화장대 안에다 딱 넣어둔다 서랍 안에 넣어둔다 또는 어떤 식탁 밑에 책상 밑에 유리판 밑에다가 깔아둔다 눈에 잘 띄는 데다 이런 거를 딱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무심코 하다가 오 얘가 요새 좀 이상한데 야, 왜 이러지? 하면 지금 이런 것도 당사자에게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하는 것도 요새 얘가 무슨 스트레스 자극이 있나 할 때에도 그냥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요거를 딱 출력을 해놓고 요거를 딱 보면서 생각하면은 안 놓치고 훨씬 더 생각을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내용이나 요런 내용들은 딱 출력을 해서 또는 한 군데 노트 같은 데딱 적어서
잘 갖고 계셔야 되고,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평상시하고 급할 때가 다른 게, 평상시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급하게 무슨 상황이 돼도, 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기억해서 내가 다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애가 뭐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당황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알고 있던 이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럴 때에, 아, 맞다. 그거 점검표 그거 한번 봐야지. 요 생각만 딱 나서 점검표만 보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당사자의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일단 당사자의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지 되고요. 당사자가 활용하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응법을 환기시켜줘야 되고요. 지가 이 스트레스 대응법도 여기에 써놨었잖아요. 당사자가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확인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둔다. 평상시에 자기가 잘하던 방법들도 자기가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한다. 또는 음악을 듣는다. 또는 뭐 누구한테 연락한다. 등등. 평소에 잘하고 있던 것도 지도 힘들 때 되면 잊어버리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래서 지한테 그걸 환기시켜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할 때에는 요런 걸 해서 스스로 진정시키지 않았느냐,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왕왕은 또 이래 평상시에는 혼자 힘으로 그게 가라앉았는데, 이게 많이 자기가 힘들고 할 때에는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호흡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하던 애들이 급할 때 되면 자기도 호흡이 안 먹히는 거예요. 호흡을 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가라앉는 거예요. 이때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응법을 환기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고, 치료자와 의논하고 일시적으로 약의 용량을 높인다. 그리고 평소에 비상약을 처방받아 본다. 요 방법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순서가 사실은 크게 보자면 여기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좀 위기 상황이다 하면은 크게 봐서 네 가지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무조건 하고 약을 증량시키십시오. 무조건 하고 약을 두배 먹이십시오. 비상약을 처방해 두었으면 비상약 먹이시면 됩니다. 의사가 미리 비상시에는 급할 때는 요 약을 추가해서 먹이세요. 그 비상약을 추가해서 먹이면 되는데, 만약에 비상약 받아둔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한 번에 두복 먹이라는 거예요. 두 배로. 이렇게 해서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한 번에 두 배로 먹이면서 최대한 의사 진료 날짜를 땡겨서 빨리 진료를 보시면 돼요. 진료 보시기 전까지는 일주일이라도 두배 먹이면 돼요. 계속. 갑자기 두 배로 증량해서 한꺼번에 두배 일단 약을 먹이면 되고요. 첫 번째, 약을 증량시킨다. 두 번째, 잠을 푹 재운다. 무조건 하고 잠을 많이 자도록 해야 돼요. 잠이 안 오면 애들 다독다독해서 재우듯이 해서 재우든, 또는 그렇게도 안 되면 수면제를 일시적으로 먹여서라도 재우든. 그래서 집에서 항상 수면제는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못 자면 수면제 먹여서라도 재워야 된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저도 보면은 제가 많이 힘들 때는 수면제를 5달을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이 긴장되고 힘들면 수면제가 안 듣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무조건 잠을 재워야 된다. 잠을 푹 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조건 하고 스트레스 자극이 있나? 아,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줘야 된다. 뭔가 지한테 스트레스가 될 만한 그를 제거해야 된다. 열 아빠가 스트레스 자극이다. 아빠를 집에서 일시적으로 내쫓아야 돼요. 당신 지금부터 일주일간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아빠를 내쫓아야 돼요. 이런 식의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심리적으로 무조건 편안하게 준다. 심리적으로 지금 편안하게 준다. 이런 네 가지. 약을 높여주고, 잠푹 재우고, 스트레스 자극 제거해 주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준다.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 줄여준다.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 약을 높여준다.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사실은 우리가 바람직하기는 약을 높이는 거는 맨 뒤에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데 하루 이틀 다른 방법부터 잠푹 재울라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스트레스 자극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 2, 3일, 3, 4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약을 높이는 게 사실은 순서적으로는 맞는데 바람직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앞에 이 방법만으로 이게 잘안 가라앉아서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흔히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적으로 안 맞지만 무조건하고 약을 먼저 두 배로 먹이고 다른 거를 하는 게 수월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월하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봐서 더 좋다는 게 조금 다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 위기를 넘기는 데는 일단 약부터 먹이고, 요런, 그 다음에 잠푹 재우고, 스트레스 자극 제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요번 한 번의 위기를 넘기는 데는 이게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은 약을 후순위로 보내고, 그러니까 잠푹 재우고, 스트레스 자극 제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요렇게만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약을 안 높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할수 없이 약을 높이지만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나중에 대해서는 이렇게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하고 극복하는 게 된다는 게 약에 의존을 덜 하게 된다. 아, 약을 통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자신감을 스스로가 자기가 이 스트레스 이 상황을 다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많이 갖게 된다. 당사자도 그렇고 당사자가 스스로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약을 먼저 사용하시든 뒤에 사용하시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스트레스 뭔가 안 좋아지려고 할때 불과 2, 3일, 3, 4일만 이 방법을 쓰면 바로 올라가던 게탁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죠. 애들이 자기 마음이 불안불안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만 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요. 잠을 못 자던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그때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경우에는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대학 다닌다고 서울에 올라가 있던 애들이 안 좋아지면 집에 와서 엄마 옆에만 오면 애들이 잠을 푹 잔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가족 이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가서 며칠 지낸다든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안 좋아지는 게 탁탁 떨어져 좋아지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조기개입의 내용과 절차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를 못했지만, 요거 뒤에 언제 기회가 돼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특히 중요한 위기 관리의 주제들이라고 해서 하나가 분노와 관련된 것. 환자의 분노와 공격성, 그리고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인데, 이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죠. 화를 낼 때에 구분을 해라. 이게 폭력이 동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말로서 하는 거는 최대한 허용해줘라. 화를 낼수 있게 해줘라. 환자가 화를 낼 때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예요. 화를 낼 때는 실컷 화낼 수 있게 방해하지 말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묵묵하게 입 닫고 다 들어줘야 되죠. 뭐 10분, 20분, 30분이라도 들어줘야 되죠. 막 화낼 때다 들어주고. 화다 내도록 참아내고 들어주고 실컷 이야기하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돼서,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물어줘야 돼요. 어제 네가 그렇게 심하게 화를 냈는데, 그 화내면서 네가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 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편안한 음성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반드시 자기가 자기 말을 말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두 가지를 다 잘못하시거든요. 화를 막 내게 되면 부모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무조건 화를 못 내게 하려고
막 하시는 경우들이 흔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입 닫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다시 그 말을 꺼내면 또 화낼까봐 겁이 나서 지나가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화가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화가 있는데, 화를 낸다는 거는 없던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안에 화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니까, 화를 다 끄집어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 밖으로 해소시켜야 된다. 날라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입을 떼서 말을 하게 해야 되죠. 이게, 그 처음에 이게 화를, 가 많아서 말을 할 때에는 그 편안한 음성으로 말 못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라도 해서 표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데,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를 편안하게 말로써 내가 이래서 화났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게 허용해주고, 다음날 돼서는 반드시 왜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해야 되고, 이러면 또 말하는 가운데 말하다 말고 또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 또 들어줘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또 다시 물어봐줘야 되죠. 그렇게 요두 가지, 요두 단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말로서 화를 낼 때에는, 화내고 욕하고 할 때는, 원망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순다, 나아가 사람을 때린다,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맞싸워서도 안 되고,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112에 신고하셔야 돼요. 물건 집어 던졌다, 예를 들어 컵 하나라도 집어 던졌다, 바로 112 신고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는데, 112에 한번 신고하고, 두번 신고하고, 세번 신고하고 나면 나중에 애가 112에 또 신고할까봐 겁이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함부로 이걸, 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거나를 못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애가 이게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자제가 안 된다, 내지는 폭력의 수위가 너무 높다, 집을 때려 부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내지는 사람을 때렸다, 사람을 때리면 이건 무조건 강제 입원시켜야 돼요. 그 집을 때려 부수는 수위가 뭐컵 정도 집어 던지는 거는 봐줄 수도 있지만, 나머지 테레비를 때려 부순다, 유리를 때려 부순다, 가구를 박살낸다, 이런 건 무조건 강제 입원, 비자의 입원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말로써 화를 낼 때와 폭력이 나올 때넌 구분해서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살, 자살에 대처하는 방법, 환자의 자살 시도와 예방법. 자살에 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자세히 물어봐주는 게 자살을 막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흔히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주면 지가 그 생각이 더 심해질까 봐 겁이 나서 못 물어보셔요. 이게 다 원리가 마찬가지인데, 화를 내도 화내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되고,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해도 자살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되고, 환청 이야기에도 환청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되고, 망상 이야기가 나오면 망상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전부 다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나 겁이 나서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못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건 언급하면 안 되는 이야기처럼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위험한 게, 지 혼자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항상 꺼내놓고 말을 하면 해소가 돼요. 안에서 쌓이던 게 꺼내놓고 말을 하면 줄어드는데, 꺼내놓고 말할 데가 없어서 혼자 생각하면 이게 점점 눈덩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어떠냐, 이렇게 등등 나아가서, 그래,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묻는 게 여러 가지 요령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물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목을 매서 자살할 거냐, 약을 먹을 거냐, 높은 데서 뛰어내릴 거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준비하는 게 있느냐, 높은 데 뛰어내리려면 사전 답사를 가봤느냐, 약을 모으고 있느냐, 아니면 목을 매려고 하면 끈을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걸로 목을 멜라 하느냐, 어디에 멜라 하느냐,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방법을 물어봐 주셔야 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물어봐 주셔야 되고,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한다면 시점을 물어봐 주셔야 돼요. 언제 죽으려고 하느냐, 등등
이렇게 다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전문가들 같으면 그렇게 해요. 죽으려고 하면은 결국 죽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나만 부탁하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죽겠다라고 인사는,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하고 죽도록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다. 내가 한이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받아내셔야지 돼요. 전문가들은 그 약속을 받아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는, 제가 자살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한테 마지막 제가 전화는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 약속 꼭 지켜라. 이렇게만 해둬도 되는 게, 그 전화를 안 하면 자기가 찝찝해서 이 통화가 안 되면 자살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가 통화를 시도하는데 전화를 그때 받으면, 그때는 무조건 하고 이 전화를 안 끊고 오랫동안 끄는 게 방법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락해서 그리로 가보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되죠. 그게 이제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요몇 가지 단계, 이 대화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다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시에 요령인데, 2번 시에도 응급 입원과 2번 시에 환자 관리 요령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일단 퇴원하기 전까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입원시키면 하나는 일단 안정시키는 거고, 입원해서 안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가족들 입장에선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퇴원 이후를 대비해야지 돼요. 퇴원 이후를. 그래서 하나가 퇴원 이후를 대비해서 가족하고 환자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으면, 환자가 가족들한테 화가 나 있으면 그 화를 풀수 있게 하는 작업. 그 작업은 가족들이 정성을 들여야 되죠. 많이, 최대한 많이 면회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손편지 같은 것도 최대한 많이 써줘야 되고, 지가 뭘 원하는 것도 최대한 많이 사서 들여 보내줘야 되고, 아무튼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퇴원 이후에 생활 계획을 같이 의논해야 돼요. 그래서 지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지가 집에 같이 안 살고 다른 데에 어디 방 얻어 살겠다라고 하면 그래야 될 건지,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의논하고, 퇴원 이후의 생활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 그게 입원 시켜놨을 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관계 개선, 그리고 퇴원 이후에 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요게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이야기이죠. 입원에 대해서, 우리는 입원을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입원이 환자를 치료를 시켜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들인데, 입원은 치료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약을 먹는 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입원은 단지 가족들로 하여금 한편으로 휴식의 기회를 주는 거고,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환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입원을 시켜놓는 거죠. 남한테 맡겨놓는 거죠. 가족들이 환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굳이 입원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원의 우리가 요건이라고 하는 건, 입원은 치료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입원시켜야 돼요. 위험하다는 것은 자살의 가능성이 있을 때, 타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입원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될 때는 입원을 시켜야 되고, 요런 게 이제 입원을 시키는 입원 요건이죠. 뭐 입원을 시키면 치료가 더잘 된다, 더 빨리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입원을 시키는 부분도 가급적 자기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 강제 입원은 가급적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사실은 비자의 입원, 부모들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가급적 안 시키는 게 좋고, 지가 원해서 입원하는 동의 입원으로 시키는 게 좋은데, 부득이할 때,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는 건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두기가 너무 위험할 때, 자살할 수도 있다, 아니면 타해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너무 위험할 때, 또 하나는 부모가 정말 감당이 안될 때, 부득이할 때, 이렇게 부득이할 때는 입원을 시키는 것이고,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키는 것이고, 입원을 시켰으면 그때 돼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지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의 생활 계획을 지하고 의논해서 생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분노와 자살과 입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그리고 위기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하고 오늘 공부했는 건 스트레스 관리 증상과 위기 관리 핵심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주 11월, 요거 날짜를 안 바꿨네요. 11월 18일에 공부할 내용은 망상, 환청,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